대법원 앞 허름한 천막. 빛도 들어오지 않는 이곳은 콜트의 직자 방종훈 씨가 머무는 곳입니다. 콜트는 지난 2007년 부평공장 생산직 근로자 56명을 정리해고했습니다. 이어 2008년 공장을 정리하면서 직원 122명이 한꺼번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사측은 경영상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1992년부터 2005년까지 콜트 악기는 꾸준하게 순이익을 올려왔던 상황. 해직자들은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대법원은 해직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해직자들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콜트는 같은 해 5월 복직한 이들을 또다시 해고했습니다. 일할 곳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콜트 악기 부평 공장이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LPG 충전소가 들어서 있는데요. 지난 2012년 2월 콜트 측은 이 공장 부지를 LPG 충전소 사업자에게 매각했습니다. 콜트는 공장을 팔아 근로자들이 일할 곳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대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직자들은 돌아갈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없앤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위장폐업에 따른 부당해고를 봐달라고 그랬지 돌아갈 곳 있고 없고를 봐달라고 한 적은 없는데 돌아갈 곳이 없는 게 아니라 돌아갈 것을 없앤 것을 봐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진 못했다. 그러던 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거래 의혹에 콜텍 해직자들의 소송이 포함된 사실이 공개됐고 콜트 노조는 농성장을 대법원 앞으로 옮겼습니다. 사법농단의 피해를 원상복구시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사법부의 개혁은 힘들다. 그러면 그 피해들은 그 우리의 아들 딸들이 다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제도 해결의 문제도 있겠지만서도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농성하게 된 거죠. 콜트 해직자 21명은 12년째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콜트 콜텍의 갈등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재필입니다.